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해 애강 식습관이 있어요. 오늘 진천 산골 맛집 김 사장님 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김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진골맛 제가 이제 우연히 진천 산골 맛집에 갔는데 거기 약초가 뭐 잡초가 약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다 같이 약초 밥상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유튜버로도 유명하시고 근데 여기 보면은 야생 저쪽 조금만 야생 견과류라고 있죠. 야생 견과류. 네. 야는 뭐예요? 야채를 먹어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그다음에 생은 뭐예요? 생선을 많이 먹어라. 생선을 많이 먹어라. 예. 보식을 하라는 거죠. 견. 견과류를 먹어라. 네. 견과류. 예. 고도, 잣, 들깨, 뭐 아몬드 이런 것들을 먹고. 네. 과는 뭐예요? 과일 많이 먹어라. 과일을 많이 먹어라. 그다음에 류는? 기름기 없는 육식을 하라는 거죠. 살코기를 먹으라는 거죠. 치매 예방 식습관. 근데 여기에 야자가 들어가죠. 예. 야자의 전문가, 야채. 예. 야채, 채소. 그 다음에 약초의 전문가이신 우리 진천 김선생님께서 치매 예방 밥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해 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행복한 길을 모든 분들에게 팍팍 드리는 여자 진천 산골 맛집의 김선생님 인사드립니다. 자, 치매가 요즘 너무 심해지지 않았어요? 초기 치매까지? 그래서 저는 오래전서부터 제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일단은 몸이 아팠으니까 관심이 있겠죠? 제가 몸이 안 아팠다면 아마 이 잡초 밥상에 생각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20년을 생활하면서 얻은 거는 돈이고 나간 건 건강이었어요. 근데 그 얻은 돈도 건강을 잃으면서 함께 잃었어요. 함께. 그러니까 빈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 중에 제가 시골에 내려왔어요. 시골에 내려오니까 할머니들이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그냥 하얗고 얼굴은 뭐 이게 하얀 데다가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병색이 돌아서 그러니까 화장을 벗고 내려왔어요. 제가 화장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20년 동안 아이들하고 생활했는데 화장을 벗으면 사람이 저를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엉망이었던 얼굴인데 시골 내려오니까 90, 80이 할머니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야야 이제 살았다 괜찮다 이제 넌 살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산을 끌고 가셨어요. 거기에서 잡초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파하고 마늘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들이 야 이거는 하루 먹어도 된다. 이거는 하루 울거라. 이거는 묵나물로 먹어라.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할머니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산등성이가 있잖아요. 산등성이가 있는데 그분들은 한 달음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80세, 90세 되신 분이. 저는 완전히 에로비디오를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에로비디오. 이거는 완전히 뭐 너야. 진짜 사람들이 야야 하고 저 밑에서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배가 막 너무 아팠어요. 배가 아프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뭐를 쭉 뜯으시더니 그 계곡물에다 탁탁탁 씻어서 저를 된장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된장에다가 밥을 이렇게 탁 해더니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약이었어요. 쓰기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썼어요. 왜냐면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더 쓰게 느껴진 거예요. 그걸 먹고 나니까 정말 마약처럼 순식간에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이 할머니들의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거는 진짜
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 봐라. 이게 뭐지? 그리고 할머니가 또 가르쳐주는데 옛날 분들이니까 이거 야 이거 냄새 맡아봐라. 이거 참기름 냄새 난다. 이거 기가 막힌 것이요. 몸에는 먹어봐. 엄청 좋은 게 어렸네. 참기름나무를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해야 왜 보냐면 이걸 가져가서 책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참기름나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수를 그걸 나무를 꺾어가지고 고수라는 분들을 찾아갔어요.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이거 젖골목이야. 젖골목. 부러진 뼈가 붙는다는 젖골목이라는 산나무의 나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건 호박나물이요. 호박나물. 그런데 호박나물이 호박 이파리 호박나물이지 이게 아니에요. 거칠은 식감인데. 그래서 또다시 고수를 찾아갔어요. 이게 뭘까요? 했더니 이거는 어술이라는 거예요. 어전에 수라스당에만 올렸던 귀한 산당귀과라는 거예요. 이게 혈관질환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고 그런 나물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들은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또다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열심히 또 공부를 해러 다녔어요. 모르면 또 가고 모르면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왔는데 제가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친 그 경험으로 손님들이 오셨는데 옛날에는 아이들 얼굴만 보면 제가 20년을 했으니까 아 얘는 미대를 갈 거야. 얘는 음대를 갈 거야. 얘는 연예인이 될 거야. 이렇게 찍으면 100% 맞았어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 가르칠 것도 없고 이제 밥집 아줌마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나무를 막 심었어요. 잡초나무를. 구찌뿡도 심고 오각비도 심고 막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 밥상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풀은 하나도 뽑지 않았어요. 거기에 나는 엉겅퀴 또 새비름, 새비름도 치매 예방에 좋죠? 다 그런 나물들이 널려 있더라고요. 그걸로 제가 밥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밖에서 있으면 잡초인데 안에 들어오면 약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잡초는 없습니다. 독초는 있어도. 그래서 그 잡초를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손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설명해가면서 이거는 제가 시간 있을 때는 요거는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은 새비름인데 이게 명이 길어진다고 해서 장명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치매 밥상을 연구하게 된 거는 그 저희 외할머니도 치매셨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치매셨는데 엄마도 걱정되잖아요. 엄마도. 그런데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손잡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치매예요. 딸, 따님한테도 막 아줌마 집에 안 가? 막 이랬는데 누구냐니까 따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많이들 오시는 거예요. 많이들. 그래서 아 치매 밥상을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친 게 쓴바귀, 민들레, 고돌빼기, 어수리, 접골목 이런 잡초들 있죠. 잡초들. 그리고 제비, 제비꽃. 제비꽃도 다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치매 밥상, 그 다음에 건강 밥상으로다가 요즘은 성인병 예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밥상, 그래서 자연 밥상 연구소, 그 다음에 치매 밥상 연구소, 그 다음에 잡초 밥상 연구소로 손님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한두 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적자를 1년, 2년, 3년 적자를 봤어요. 왜? 주변 분들이 오시는데 자기는 먹지도 않는 새비름을 갖다 주지 또 뭐 쓴바귀 갖다 주지 잘 안 먹어요. 쓰다고 안 먹고 노인분들이. 그런데 관공서나 기업에서 저희 집에 오시기 시작해서 그분들이 외부에 있는 손님들을 오셨는데 아, 나 고혈압 있었는데 이거 고혈압에 좋다 그러니까 그거 드시고 이건 치매에 좋아요. 드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 유튜브를 찍게 돼서 지금은 하나 올렸더니 왜 안 올리냐 그래서 또 올리게 이렇게 돼서 올려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매 발상을 연구할 때 뭐를 연구했냐면 강황가루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강황을 전라도에다가 저희 외갓집에다 농사를 지라고 해서 그거를 강황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뭐를 했냐면 강황을 갈았어요. 강황을 갈아가지고 일단 밥에는 무조건 강황이 들어갔어요. 강황밥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된장찌개나
청국장에 무조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버섯찌개에도 무조건 들어갔어요. 강황가루가. 강황가루 무조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강황가루에다가 백숙에는 소금 있죠. 소금을, 강황소금을 만들었어요. 강황소금을. 그래서 그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 있잖아요. 견과류에다가 멸치하고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샐러드도 야생 민들레라든지 돌미나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샐러드로 같이. 신선한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거의 사다 쓰는 게 거의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잡초에서 나오는 걸 갖고 침의 밥상을 차렸어요. 침의 밥상을. 그리고 잡초가 안 나올 때 겨울에만 묵나물로 해드리고 이제 3월부터는 계속 침의 밥상이 자연에서 나오는 걸로 다. 여러분, 저는 밖에 나가면 그냥 밖에 나가서 나무 좀 해오세요. 그러면 30까지 그냥 해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건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 신선한 야채들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요 교수님께서. 야채. 또 등푸른 생선. 그죠? 등푸른 생선 많이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드셔야 돼요. 견과류도 많이 드셔야 되고. 근데 잘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저도 아프기 전에는 야채라는 건 입에도 안 댔고 육식만 먹었어요. 육식만.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아직까지 사과나 당근 조금 먹을까? 지금 야채 하나도 먹지를 않아요. 일체. 저는 실패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픔을 얻었는데 저희 아들은 의사인데도, 호주에서 지금 의사인데도 야채는 일체 먹지를 않아요. 참 불행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임신할 때도 하나도 그런 걸 먹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병을 얻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 너 왜 야채를 안 먹니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김치 태어나서 31살인데 아직까지 한 조각도 먹은 적 없어요. 무도 먹은 적 없고, 당근 조금, 오이만 입에 들어가도 뿜어내요. 입에서. 아직 31살인데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불행한 거를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지금 잘 야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집에 오시면 꼭 치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사실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사실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 많으세요? 건망증? 있으신 분? 건망증? 이렇게 드시는 분들? 치매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같은가요? 달라요. 이 건망증의 전조 증상일까요?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나머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이것도 저것도 나는 기분 나쁘다 묻지 마라 이러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같을 수도 있지만, 공교롭게도 같을 수도 있어요. 그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치매도 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연한 일치고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 운동, 그죠? 그거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저희 산골 맛집에 밥상은 잡초로만 꾸며졌잖아요. 잡초로만. 그런데 그 잡초 속에는 무궁무진해요. 고혈압에 좋다는 게,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것도 고혈압에 좋다. 이것도 치매에 좋다. 이것도 치매에 좋다. 그러면 어떤 걸 먹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에 좋은 게, 치매에 좋은 게 한 가지만 있나요? 음식이? 아니요. 나물도 한 가지만 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일,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제가 연구를 하고 여러분을 드려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제가 제일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드시면 그거보다 좋은 거 없어요. 맞죠? 예. 그런데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또 사상체질을 공부했잖아요. 사상체질과 음식을 왜 공부를 했냐면요. 음식과 사상체질을 왜 곁들였냐면, 똑같이 네 분이 드셔도요, 거기서 꼭 치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연구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상 체질을 또 공부하러 또 뛰어갔어요. 서울까지, 압구정까지. 네, 이거 연구하고 말리라.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있죠, 선생님? 네. 교수님? 와, 이거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시간이 아직 있나요? 네. 이걸 연구하니까 제가 밥상 차릴 때 너무 쉬워졌어요. 사상 체질 하니까. 여러분, 소양인 손 들어보세요. 소양인. 소음인. 소음인 손 들어보세요. 소음인이 많잖아요. 소음인이 많아요. 자기 체질도 모르는. 아, 몰라요? 예. 아유, 괜찮아요. 모르고 사는 것도 괜찮아. 그럼. 소양인이 우리나라 소양인과 태음인이 사실 제일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리고 소양인이 세상 살아가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 어떤 분일까요? 무슨 체질일까요? 교수님. 글쎄요. 소양입니다. 소양인입니다. 어떤 사람? 소양인은요, 이 비장이 튼튼해요. 뭐든지 먹어도 금방 소화가 돼요. 근데 소음인은 소화 안 되고 손발이 차요. 내복 입어야 돼요. 내복 일찍 손발이 시려워요. 소음인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제가 아, 요 분은 소음인일 거야. 그러면 요 분이 오셨을 때 저분들이 이렇게 앉았을 때 소음인 저희가 나무를 한 30가지 정도를 준비해놨다가 요 분들이 소음인이 많이 모였네. 그럼 소음인 쪽으로 반찬을 더 많이 넣고요. 요쪽에 소양인, 소양인입니다. 태양인은 우리나라에 0.1%인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태음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태음인인 분. 아우, 태음인. 와, 여러분, 내가 알려드릴게요. 정색한 사람. 자, 음식을 먹으러 갈 때, 뭐 먹으러 갈래? 하고 할 때, 아무거나 하는 사람은 저 태음인이에요. 아무거나 하는 태음인이에요. 왜냐면 그리고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 누굴 찾아가요? 태음인 찾아가요. 태음인 찾아가야 돼요. 소음인 찾아갔다. 같이 고민해. 아니요, 소음인이래요. 언제부터 고민됐냐? 어떤 놈이 고민시켰냐? 왜 그랬냐? 이렇게 꼬집꼬집 캐묻는 사람들이 소음인이에요. 논리정연하게 해요. 맞아요. 그죠? 근데 만약의 경우, 여러분, 만약의 경우 음식을 시킬 때 딱 보면은 딱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음식을 시킬 때 고민이 무지하게 하는 사람이 어느 분들인 줄 아세요? 소민이에요. 소민. 소양, 저 태음이는 그냥 쫓아가요. 소양인? 시켜요. 딱 시켜요. 소양인. 소양인은 그냥 놀고 먹자 춤추고 뭐 랄랄라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냥 자살 계획 세우면 누가 제일 많이 죽을까요? 자살 계획 세우면 소음인이에요. 99% 자살 확률이 있어요. 소양인 어떤 줄 아세요? 자살 계획 지금 세워도 야 밥 먹으러 가자 산골맛집에 그러면 언제 사온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아셨죠? 그런 분들이 소양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기 가장 좋고 영업사업으로 가장 좋은 사람들이 소양인이에요. 그래서 음식도 자기한테 맞춰서 먹어야 돼요. 소음인들은 소양인들은 이쪽 신장 속이 안 좋아요. 신장 속이. 그리고 태음인들은 어디가 안 좋아요? 폐가 안 좋아요. 폐가 약해요. 폐가. 여러분. 그러면 폐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체질에 맞춰서 음식을 먹으면 침에도 안 온다. 그런데 우리는 또 공교롭게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지금 현재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비트 좋아하세요? 네. 비트가 치매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비트는 요리를 어떻게 해서 드실까요? 어떻게 해서 드세요? 그냥 이렇게 먹어요? 주부로서 어떻게 알아 이렇게 먹어요? 그래 다 같이 가족들 먹어야지. 네. 그거는 차로도 드셔도 좋아요. 차로도. 그리고 콩은요. 그리고 비트는 물김치도 남아 드시죠? 샐러드 드시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죠? 콩은 어떨까요? 콩은 뭐에 드세요? 우리 콩 많이 드셔야 돼요. 왜? 치매 예방에 콩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 무슨 콩? 서리태 콩. 서리태 콩. 그런데 서리태 콩으로 뭐 해서 드세요? 밥에 넣어. 밥에 드시고 콩장 또? 두부도 만들어 먹고. 두부도 만들어 드시고. 그래도 기본 여기는 다 집안일도 잘하고 여기 잘하시네. 그런데 저는 그걸로 무엇을 자주 해서 먹느냐?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감두차를 만들어 먹어요. 감두차.
볶지 않아요. 콩 생콩 20g과 감초 20g을 1리터에 물을 넣고 끓이시는 거예요. 30분. 그런데 2, 30분을 끓이는데 물이 이게 콩이 사포닌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래서 넘쳐요. 거품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거를 거품이 안 생기게끔 약불에서 2, 30분을 끓여서 감두차를 꾸준히 드시고 거기에 있는 콩은 어떻게 한다? 버리지 않고 저는 버리지 마요. 버리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콩도. 우리나라 음식은 치매 예방되는 음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콩두차 한번 해먹어봐야 돼요. 감두차. 감두차. 아유 이름은 금방 바꿔. 콩두차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이런 들었던 저런 들었던 그냥 해서 드시면 되는 거지 뭐. 그지? 예, 감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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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태콩. 서리태콩보다 더 좋은 콩을 진도니콩. 내년에 제가 저기 시골 농가에 진원이 콩 농사를 지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많이 주문해서 드시고요. 서리태콩도 그렇고 네 이렇게 많이 드시면 되고 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즐겁고 스트레스가 안 받아야 돼요. 밥 먹으면서 저희 집 와갖고요 제가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부부 싸움을 하고 왔는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싸워요. 싸워. 아주 그냥 불안해 죽겠어 막. 그 음식이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이게 치매 밥상을 드시러 오셨다가 치매가 걸리고 가게 됐어요. 아무리 좋은 거 차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네. 제 밥상이 어떤 때는 그냥 먹고 그냥 가세요. 왜? 어머나. 둘이서 밖에서부터 싸우고 들어와서 여기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안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화가 나요. 둘이서.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우리가 가서 먹어줘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 그러잖아요. 애인이 없으면 육군 참인사래요. 애인이 없으면. 모르셨죠? 어? 그런데 여러분은 애인이 필요 없어요. 왜? 앞으로 제가 잡초 밥상을 연구할 때 그리고 많이 움직이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움직일 때 제일 좋은 게 무슨지 아세요? 나물 캐기입니다. 나물 캐기. 아, 나물 다듬고.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잡초밥상 연구소를 하면은 무조건 데리고 오셔서 알겠습니다. 같이 나물도 뜯고 오케이. 함께 같이 연구를 해서 어떤 나물을 드릴까. 무조건 전부. 네. 밥상도 함께 차리고. 네. 그럼 치매가 어딨어 치매가. 나물 뜯는 거 좋아하시는 나물 뜯고. 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요리 연구. 저요. 네. 그러면 요거를 연구를 제가 냉이를 하나 갖고 오면 이 냉이를 갖고 몇 가지 요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연구를 하시고 그럼 그거를 전부 치매 밥상으로 보급을 해서 이 우리 지역사회를 먼저 살리고 지역의 좋은 먹거리를 치매 밥상 연구해서 그 먹거리를 모든 데 다 이렇게 전파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다?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멘토가 되는 거예요. 멘토. 예, 제가 멘토 학교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부 치매 밥상. 이제 뭐 노래도 잘하게 아까 보니까 뭐야 뭐 이것도 잘하대 뭐. 이제 그것도 해. 거기다 곁들이시고 음식까지 곁들이셔서 같이 한다면 완전한 멘토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그냥 팔자주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화난 분들 다 풀어줄 수 있는 분들이 여긴 진짜 너무나 밝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막 주저 없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 다 이해해 주세요. 네. 자 어땠어요? 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행운아예요. 주간반 학생들은 못 들었어. 바쁘셔가지고 못 와가지고 주간반은 못 들었는데 우리 야간반 학생들은 네 우리 석골 맛집 우리 김 선생님 강의를 부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죠? 네. 네 우리 네, 우리 명강을 해주신 우리 네, 김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제가 또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우리 김 선생님이 유명한 또 유튜버신데 네. 우리 김 선생님 구독자들에게 부탁을 좀 드렸는데 우리 김 선생님 좀 부탁 좀 해주시죠. 우리 저기 서유석 TV 구독 좀 해주시라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풀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청주대학교 네, 평생교육원 치매재활 치매재활 레크레이션 과정 레크레이션 과정 자 서유석 TV 자 여러분
저희는 같이 치매도 치매 발상을 연구하는 분들이거든요. 콜라보레이션. 예, 콜라보레이션. 그냥 콜라보레이션 합시다. 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일로 오셔요. 일로 오셔서. 네, 할게요. 일로 오셔요. 서유석 TV로 오셔서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쭉 눌러주시고 해서 같이 치매 박상 연구하고 네, 같이 연구하고 자연 박상 연구하고 네, 같이. 같이 해요. 네. 우리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과 우리 밴드 가족 여러분들과 네. 여기 눌러주세요. 꾹 아니 여기는 꾹 눌렀을 것 같아 이미. 우리 이제 학생부터 진천 상봉마을집 네. 꾹 눌러주세요. 찾아가고 있어요. 네. 같이 연구원이 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